워시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폴라릭스에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폴라릭스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거를 보고 도대체 크메르 랩게임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한번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곡을 한 곡으로 합친 거죠? Shut Up과 Keep It 100이라는 두 곡이 이렇게 한 뮤직비디오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피처링의 만다와 A게임이 함께 했어요. 오, A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또 A게임하고도 가끔씩 소통을 하는 사이라서 또 여기 피처링에 있는 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프로듀싱부터 한번 볼게요. 폴라릭스의 이제 뉴 앨범 Ugly Tongue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오케이. Shut Up은 주빌린. 오, 주빌린이 했군요. 그리고 Keep It 100은 Van Norris라는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작사를 보면 Polarix, Andrew Mann, Banda, Rocky, LG도 있어요. 오케이. 그냥 바람이 프로덕션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영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하이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진짜 이건 여러 번 충격에 빠뜨려요. 분명히 뱅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뱅어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곡은 반드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회자될 곡인 게 분명한 게, 이건 굉장히 높은 완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람이 프로덕션의 행보에 이제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의 영상들과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계신 겁니다. Shut Up, Keep It 100을 들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a. Ha ha ha. 인트로 룹부터 뭔가 좀 독특한 바이브가 있었어요. 후! 에이. 에이. Shut your mouth, fucking toxic, no more fucking shit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듣기 좋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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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왜 이렇게 멋있어 얘네들? 랩핑 스타일도 바뀌었어. 무슨 트랩 메탈 래퍼 같아. Fucking toxic, talking shit. Oh my gang's lit. Hey, toxic, fucking shit. My gang is pissed. I'm a gang's lit. Hey. Oh. 킹이 왔습니다. 킹. 야, 와, 다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다들 왜 이렇게 다 비스 모드지? 오, 라임 쪼개는 거 보세요. 미쳤죠? 오, Toxic, I'm a fucking shit. I'm a gangster, lit. Shut your mouth, fucking toxic. 미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캡페어 헌넷은 좀 약간 실험적인데 좀 저랑 바이브가 잘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약간 그거 있죠?
푸샤티 푸샤티 앨범 바이브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 염세적이고 도파한 거. 우! 에이 에이 야 캐비어 하네스 캐비어 하네 딱 얘기하는 거 어 굉장히 인상 깊어. 오케이 오오오딱딱 치고 들어가는 게 어 되게 멋있었어. 야 진짜 어네더 레벨로 가는 뮤직비디오예요. 어 A게임도 완전 비스 모드네. 에이 Just like Rihanna. Okay. 와, 씨. 와, 이 레이블에는 미친 음악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오, 오, 와, 씨. 여러분들 이런 음악들 많이 사랑해 줘야 돼 진짜. 클래식 시트예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 어 막 나 좀 소름 돋으려 그래 진짜. 프로듀싱 뭐 뮤직비디오 디렉팅 뭐 래퍼들의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계속 하이 퀄리티로 가고 있어. 와 아, 이 레이블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는 그냥 믿고 봅니다. 뭔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발전되니까 조금 나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폴라릭스라는 크루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받은 느낌은 뭔가 바이브나 느낌들이 좀 대중적인 느낌? 그리고 댄서블한 음악들을 잘 만드는 크루로 알고 있어요. 워낙 이들이 이제 춤을 워낙 잘 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폴라릭스도 약간 각성된 느낌으로 이번에는 다가왔어요. 뭔가 기존과는 진짜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거를 이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 와 순전히 여러분 이거는 뭐 반다의 피처링이 있어서 빛난다는 트랙이라기보다는 이들의 그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멤버들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아 캡비원 허넷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미국 힙합 같았어. 아 제가 지금 앨범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푸샤티가 가장 최근에 냈던 정규앨범 있잖아요. 드레이크랑 비프하고 있을 때 나왔던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워낙 실험적이고 완성도 높은 비트들이 많아가지고 작품성들을 굉장히 많이 인정받은 앨범인데 약간 그런 느낌의 실험적이고 작품성 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높하고 염세적인 벌스들이 딱 더해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흥행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품성만큼은 정말 대단한 비디오이자 음악이에요. 계속 또 다른 레벨로 올려놓고 있어 이 레이블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